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상식의 벽을 허물다 센서 스튜디오입니다. 2022년 3월 28일 우크라이나 소식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키이우에서 러시아군과 우크라이나군 간의 교전이 발생되었습니다. 이때 우크라이나군은 러시아군의 두 개 대대를 격파했습니다. 이 러시아군은 벨라루스로 퇴각했다고 합니다. 키이우에서는 러시아군의 공격을 대비해 도시를 더더욱 요새화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비록 러시아군이 외곽으로 밀려났긴 했지만 언제든지 또 공격해올 수 있기 때문에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키이우를 요새화시키고 있습니다. 체르니우 지역에서 러시아군이 교량을 폭파시키고 있다고 합니다. 우크라이나군의 반격에 대비해 우크라이나군을 지원 시키기 위한 전략인 것으로 보입니다. 스미 지역에서 이동되고 있는 러시아군입니다. 이들 중 일부는 싸우고 싶지 않다며 불평불만을 내놓기도 했습니다. 하르키우입니다. 이곳은 학교인데요. 러시아군의 폭격으로 인해 반파된 모습입니다. 하르키우 지역에서 폐허가 된 건물의 모습입니다. 러시아군은 지속적으로 폭격과 공습을 행하고 있습니다. 이지움 지역에서 러시아의 수호의 35가 격추되었습니다. 그리고 러시아군 파일럿도 생포하는데 성공했다고 합니다. 영국 국방부는 마리우폴 지역이 대부분 러시아군에게 넘어갔다고 밝혔습니다. 마리우폴의 모습입니다. 지속된 전투로 인하여 마리우폴 행정청이 함락되었습니다. 마리우폴 남부 지역은 대부분 러시아군이 통제 중이라고 합니다. 마리우폴 시가전의 모습입니다. 우크라이나군과 러시아군 간의 교전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러시아 해군 보병대와 우크라이나군이 맞붙는 장면인데 우크라이나군이 버텨내고 있는 모습입니다. 마리우폴 주민의 모습입니다. 자신의 파괴된 집으로 들어가고 있는데요. 러시아군은 마리우폴에 대대적인 폭격과 폭격을 가했습니다. 이로 인하여 대부분의 집이 이렇게 반파가 된 모습입니다. 상당한 피해를 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민간에 대한 피해를 주게끔 하여 도시가 알아서 항복하는 전략은 시리아 내전 때 쓰였던 러시아군의 전투 방법이었습니다. 마리우폴 행정청이 함락된 이후에 마리우폴 시내의 모습입니다. 도시는 잿빛이 되었습니다. 친러 반군의 모습입니다. 현재 우크라이나군은 뒤로 후퇴를 했는데 친러 반군과 러시아 해군 보병대가 이를 뒤쫓아 섬멸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러시아군은 고정밀 무기를 통해 우크라이나의 MLRS를 파괴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무인 항공기를 통해 정찰을 하여 타격을 입힌 것입니다. 미국 조 바이든 대통령은 러시아의 정권 교체에 대한 물음에 아니오라고 답했습니다. 부상당한 러시아군의 모습입니다. 이들은 우크라이나 전쟁에 참전하여 부상을 입었는데 러시아 국방부는 이들에게 훈장을 수여하고 있습니다. 영국 국방부의 발표에 따르면 러시아군은 지속적으로 보급 문제에 시달리고 있다고 합니다. 이로 인해서 사기가 떨어지고 있고 공세를 하기 힘들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중립국, 비핵국가 지위를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다고 말했습니다. 다만 여기서의 중립국은 안전보장이 조건으로 걸려있는 중립국입니다. 러시아 외무장관 세르기 라브로프 장관은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간의 회담이 대면 형식으로 진행될 것이고 이는 성공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독일은 우크라이나의 나토 평화유지군을 파견하는 것에 대해 반대 의견을 냈습니다. 또한 우크라이나의 비행금지구역으로 설정하는 것도 반대했습니다. 독일은 현재 우크라이나를 돕는 것이 더 강력한 경제지혜밖에 없다고 말했습니다. 우크라이나는 이번 전쟁으로 인해 5,600억 달러 이상의 피해를 보았다고 추산하고 있습니다. 5,600억 달러는 하나로 685조 원 정도입니다. 우크라이나 정보국은 유럽에서 활동하고 있는 러시아 정보요원 620명의 명단을 공개했습니다. 오늘도 발빠른 우크라이나 소식 전달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